만약 이제 요즘 그런 가끔 나도 그런 운동 컨텐츠를 가끔씩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만약에 이제 운동을 통해서 몸매를 바꾸고 싶으면 어떤 몸매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운동해서 몸매 바꿔보고 싶으면 어떤 몸매 만들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가지고. 운동, 그러니까 약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게 외모를 좀더 당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계속 누군가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고, 사람의 정상적인 심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몸매에 대한 얘기를 그냥 오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실 오늘 그것 때문에 방송 켠 거고. 그것 때문에 약간 방송 켜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몸매. 아, 키가 176이고 60kg? 굉장히 마르셨는데? 슬림하고 탄탄하다고? 아니, 남자분이라면 굉장히 176cm에 60kg면 완전히 이거는 탄탄은 아니고 슬림이에요. 제가 보기엔 완전히 마르셨을 것 같아. 왜냐면 제가요, 162cm에 제가 한 62, 63kg 정도 나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저는 BMI 지수로 따지면 저는 사실 비만도가 약간 경도예요. 저는 BMI 지수로 따지면. 아, 지향하는 몸매가? 슬림하고 탄탄? 근데 저는, 슬림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슬림도 저는 싫은 건 아니에요. 슬림이 저는 싫지는 않고, 슬림도 좋긴 좋아. 왜냐면 되게 그런 되게 마른 사람들 있으면요. 이거는 약간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남한테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싶은 외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성한테 좀더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외모 있잖아. 그런 얘기도 뭐냐. 포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채팅이 정답. 슬림하지만 마음이 커야 됨. 인정. 아, 축구. 맞아, 축구는, 운동선수는 정말 탄탄해야 돼요. 운동선수는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인정. 근데 저는요, 물론 슬림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슬림하면 이제 데이트 같은 거할때그 옆에서 붙어서 막그 팔짱 끼고 싶고 막 손잡고 싶고 아니면 막 이렇게 감싸고 싶잖아. 막그 옆으로 딱그 감싸고 막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슬림한 사람은 한 손에 다 들어와. 한 손에 폭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럴 땐 편해요. 하지만 슬림해지려면 엄청나게 살을 태워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살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엄청나게 굶으려면 솔직히 그건 한계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슬림한 게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 너무 막 삐쩍 마르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남자의 몸속에 있는 그 조직의 개수하고요, 여자의 몸속에 있는 조직의 개수는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남자도 미드에 유방이라는 조직은 있어요. 남자들도 유방이라는 조직은 있어요. 근데
남자의 그 마음하고 여자의 그 마음하고요, 그 조직의 그 성장에 따른 조직의 발달 과정은 달라요. 그래서 그때 체형에서 좀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몸속의 조직의 차이는요, 남자도 전립선 있고 여자도 전립선이 있어요. 왜냐면 배뇨 기관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 전립선은 있는데, 이제 남자야 사람의 전립선은 그 아무래도 그런 생명의 탄생하고 좀 약간 연관이 되는 그게 좀 있고요. 그 여자 같은 경우는 몸속 조직에 자궁이 있죠. 그래서 그 여유증이 있으면 그 여성 호르몬 때문에 남자도 그 사실 저는 여유증 아니에요, 저는. 체지방률도 남자하고 여자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 사람에게는 자궁이 있기 때문에요, 뱃속에 조직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아랫배에. 그래서 물론 남자든 여자든 아랫배를 항상 좀 차게 하면 이게 소화기관에 약간 탈이 생겨서 그 배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남자는 이제 소화할 때뭐 설사 이런 거를 안 하기 위한 그한 가지 이유겠지만, 여자 사람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여성의 그런 신체적 변화 때문이에요. 자궁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법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자 사람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대요. 음경이 아니고 요도예요. 요도는 똑같은 기관이에요. 요도예요. 뭐냐, 소변이 배출되는 경로는 요도예요.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운동 방법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는 지금 건강, 그러니까 운동, 건강, 그리고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응금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배는 따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여간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이성한테 그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도미노님은 선수니까, 아마추어 선수니까 나름 그런 트레이닝 그쪽으로 발달을 해야 되겠지만, 모르겠어. 다른 시청자분들은 어느 부분은 좀그 약간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일 이성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외모를 어떻게 좀그 어떤 외모로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모르겠어.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그런 트레이너들처럼 근육질 몸매는 저는 사실 원하진 않아요. 저는 근육질 몸매까지 원하지 않아. 솔직히 너무 인위적으로 막 몸을 만든 것 같아. 그건 솔직히 내가 뭐 선수도 아니고. 아, 물론 저도 펌프 대회 나갈 때는 저도 그때는 선수예요. 김승훈 선수. 저 이번 일요일에 인천 쪽에서 펌프 대회 나가는데, 어쨌든 그쵸, 근육질 몸매는 사람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저 잠깐 그거 트레이닝 했다고 지금 뭐냐 약간 지금 약간 무릎이 막 욱신욱신 거리고 그러거든요. 아, 음액기 같은 기관? 어쨌든 어쨌든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해부학적 말고 하여간 그런 남한테 보여지는 그런 신체적 체형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여자와가 보기에 어떤 체형의 남자를 좋아할까? 우리 남자 BJ하고 남자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남자가 보기에 여자는 어떤 체형이었으면 좋을까? 이거는 솔직히 여자분들한테 물어보기엔 솔직히 이건 그러면 여자분들한테 조금 약간 불쾌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여자분들은
오히려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남자든 여자든요, 이성한테 끌리는 그런 약간 이성적인 매력 있잖아. 그 이성적인 매력이 있어서는, 그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남자든 여자든 이성한테 그렇게 끌리는 건 똑같아요. 유승우 씨? 배우 유승우 씨? 근데 유승우 씨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뭔가 몸매가 조금 좋아지진 않았을까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유승우 씨도 그 27사단 그 신병 교육 때 그쪽 갔다 왔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남들한테 보여지는 조교잖아요. 조교들은요, 조교들은 편한 게 아니에요. 조교들은요, 기수별로요. 아, 근육질인 게 끌려요? 하여간, 조교들은 일단 신병들이 그 자기 교육 중대에 그 기수로 들어오면요, 그때는 신병들을 교육하는 게 일과예요. 조교하고 훈육들은 한 5주 정도는 정말 그 신병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수와 그 기수 한 기수가 끝나면요, 그러면 이제 한 중대는요, 그러면 이제 한몇주 정도 쉬어요. 근데 그몇주 정도 그냥 놀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요, 조교하고 훈육들도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요. 교육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훈련병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병 기본 교육에 대한 시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시범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 훈련을 받고, 그리고 유격 훈련 하는 부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병 교육대대들 중에서. 그런 데 있으면 유격 훈련 가고요. 끊임없이 지금 자기의 그런 주특기, 교육하는 그 주특기 있잖아요. 그런 거 계속 교육을 받아요. 막그 집총 재식 연습하고, 막 총검술 연습하고, 막 수류탄 던지는 거 연습하고, 항상 다 해요. 그리고 체력 트레이닝 하고. 그래서 사실 조교들이 몸매들이 좋아. 아, 물론 모든 조교가 전부 다그 체형 그 뭐냐 몸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조교들 중에서도 사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막그 다리 안 올라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어. 조교들 중에서도 막그 뭐냐 총격술 있죠. 그 총검술 할때그 총격술이라고 그런 조교들이 시범 보이는 자세. 살찐 사람 있어요. 그 살찐 사람이 그 조교가 시범을 보이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 발로 차야 되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 그리고 그 총검술 때요, 그 조교 시범 중에 그것도 있어요. 그 북한의 창격술 있거든요. 그것도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뭐 그렇긴 한데 그 군대 간다고 모두 다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응? 남자들이 몸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군대 가서 몸이 망가진 게 있어요. 물론 사실 그렇다고 내가 그 군대 가기 전에도 내가 몸이 좋았단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도 배는 나왔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나는 배는 나왔는데, 나는 군대를 갔을 때 나는 그 신병 교육 훈련을 하다가 그 야외 종합 훈련 하잖아요. 4주차 때. 저는 그때 행군 후유증으로 무릎이 좀안 좋았어요. 무릎 후유증이 있었어요. 행군 후유증으로. 그 무릎 부상이 있어가지고 저는 결국 훈련 중에 그런 부상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군병원에서 이제 무릎을 한번 제가 그 관절경, 무릎에 그 구멍 뚫잖아요. 그 무릎에 구멍 뚫어가지고 그 안에 영상 촬영 이런 거그 기구 넣어가지고 보잖아요. 보통 그 무릎 그 뭐냐 그 간단한 정형외과 수술은 관절경 수술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간단 그 대부분의 정형외과 수술들은.
정형외과 수술의 대부분은 관절경 수술로 이루어지는데, 그 관절 내시경. 그래서 저는 그 여기 저 이쪽 오른쪽 무릎에 아직도 여기 이렇게 수술 자국이 남아 있어요. 여기 그 무릎 여기 뚫고 여기 그 바느질한 그 자국 아직 남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그 관절 내시경 그 수술 자국이고요. 십자인대 수술은 자국이 좀 달라요. 십자인대 재건 수술은 그 약간 달라가지고 그 살을 째는 데가 좀 달라요. 십자인대는. 저는 십자인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 영상 촬영을 통해서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서 그 십자인대 파열이 밝혀지는 그 병사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MRI로도 발견이 안 돼가지고 그 일단은 관절 내시경으로 한번 봐요. 그리고 그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십자인대 파열이 발견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수술 두번 했어요. 관절 내시경으로 검사 한번 하고 그게 밝혀지고 나서 그 원래 그 관절 내시경 하느라 그 뚫었던 상처가 아물고 나서 다시 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ACL 리컨스트럭트 해가지고. 그래서 그 수술을 했는데, 물론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의무조사를 했죠. 그리고 의무조사하고 이제 갔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십자인대 수술하면 의무조사 받고 저녁 휴가 나가야 돼요. 저녁 심사 해야 돼요. 의무조사 대상자예요. 옛날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병사는. 근데 병사는 이제 안 돼요. 간부는 아예 복무하는 부대를 그 바꿀 수가 있거든요. 간부는 복무하는 부대를 바꿔서 그런 그 정말 행정 사무 이런 쪽 부대로 그냥 아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병사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병사는 그 의무조사를 해야 되고요. 원빈 씨가 그래서 전역한 거예요. 원빈 씨가 만기 전역이 아니에요. 원빈 씨그 아마 뭐 작전 관련 훈련하다가 그 십자인대 파열돼가지고 본인은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했는데 의무 그 절차에 따라서 의무조사하고 전역했다고 들었어요. 원빈 씨가 그런 케이스고요. 그 이번 가을에 그 해외파 그 이번 그 뭐냐 이번에 그 해외파 출신 메이저리그 그 도전하다가 그 돌아온 선수들 중에 이학주 선수가 있거든요. 이학주 선수가요 그 템파베이 레이스 시절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었어요. 수비하다가 원래 유격수거든요, 이학주 선수가. 그 주자의 태클에 걸려가지고 그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그때 재건술 받고 군대가 면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학주 선수는 그 뭐냐 국내 복귀 선택하고 이제 2년 동안 막 독립리그 아니면 개인훈련 이런 거밖에 못했어요. 군대를 못 가니까 면제여가지고. 이대은 선수는 2년 동안 경찰청 갔다 왔잖아요. 그런 거 케이스가 다른 거야. 이대은 선수는 원래 현역 대상이었으니까. 하여간 이학주 선수는 면제고. 하여간 뭐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군대에서 저는 몸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격한 운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무릎 수술하고 몇달안 돼서 저희가 유격 훈련을 갔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무릎 수술하고 반년 뒤에 유격 훈련을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뭐냐 그 제가 유격 훈련을 할 때쯤에 뛰음걸음도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유격 훈련을 할때 뛰음걸음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유격 훈련을 가라는 거 가야 되잖아요. 그 A조, B조 나눠서 가잖아요, 유격 훈련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부대가 유격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순이 그 현우가 그 나랑 이제 그 군대 훈련소 같은 소대였잖아. 그래서 알동기인데 그 걔가 유격 조교를 하더라고. 일병인데도 불구하고 일병인데 유격 조교인 거야. 보통 유격 조교들 상병장들인데 그 분대장이나 그 이상급인데. 그래서 그 유격 그 조교를 하는데 걔는 그 남순이 걔는 그 2년 동안 그 부대 체육대회에서 몸짱 선발대회 2년 연속 1등 했어요. 아, 물론 걔는 영외중대였고 나는 대대였어요. 나는 대대 참 나는 무릎 수술한 것 때문에 그 원래 탄약대대거든요. 제가 주특기가 탄약이에요. 군사특기가 탄약인데 저는 그래서 탄약고를 갈 수가 없었어요. 탄약고 저는 못 가고 저는 보직 변경해 가지고 그 대대 참모부에 있었고 걔는 이제 그러니까 영외중대에 있어가지고 가끔 뭐 대대 통합 행사나 대대 통합 훈련 이런 거할 때나 가끔 볼 수가 있었지 다른 때는 맨날 보진 못했어요. 맨날 만나진 못했어. 가끔씩 마주친 거지. 걔가 이제 대대 방문할 일 있거나 그럴 때 그럴 때나 마주쳤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했는데 그래서 걔는 군대에 있는 동안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물론 요즘에 이제 방송하고 막 낮밤 바뀌고 걔도 이제 먹방도 하고 막 그러니까 걔도 조금은 살이 좀 붙었겠지. 남순이도 보급이요? 혹시 2111? 내가 2911이거든요. 군사특기가 제가 2911인데 왜냐면 2111이 보급 그 보급특기예요. 2111이 보급특기고 그 2131이요. 2111 네 자리. 병사는 네 자리예요. 2111은 그 뭐냐? 부사관이에요. 군사특기 세 자리면 부사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병사의 군사특기는요. 부사관보다 더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2111은 보급이고 그 뭐냐? 2131 있잖아요. 그, 2131. 요 특기는 취사병이에요. 2131은 취사병. 그, 2131은 취사병. 그리고, 3111이 행정이고, 4111은 의무. 4111이 메딕이에요. 그리고 4114는 약제병. 어쨌든. 그리고 보통 전투부대 소총수는 1111. 전투부대는 1111이에요. 일반병은. 거기서 조금 세분화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그 운전병 주특기가 아마 이 뭐더라? 일단은 2로 시작하긴 하는데 그 일단 운전병 주특기가 하여간 뭐 있어요? 하여간 뭐 있어? 어쨌든 그래서 2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군수부대이기 때문에 그 2로 시작한 특기병들이 많아요. 하여간 그런 식이어가지고 하여간 남순이 걔는 몸도 잘 몸매 좋은 편일 거야. 남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걔는 진짜 병사 시절 때 말년 병장 때도 진짜 막 머슬이 쬐끔 있었어. 그때는 그때 걔도 머슬이 좀 있었어.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고 그 일단은 하여간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저는 배만 나왔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살이 심하게 찌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저는 배만 나왔고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저 이거 팔뚝 되게 저 남자치고 가늘잖아요. 여기 다 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순이는 어떻게 보면 남자치고는 살 없는 편이에요. 여기 팔뚝 살이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할게요. 여기 힘 줘볼게요. 알통같이 보이죠? 여기 살. 조금 근육은 있긴 있어. 근데 살이야. 어쨌든 제가 그래요. 제 몸의 군데군데는 전부 다 살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과연 근데 여자 사람들이 완전히 그런 그 완전히 그 헬스로 단련된 그런 근육질 몸매를 부러워는 하겠지. 근데 솔직히 그게 인간적인 몸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거야. 그냥 어느 정도 그런 체형만 좀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나도 약간 그런 나는 이미 10대, 20대부터 이미 그 아저씨 몸매가 돼버렸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그때 이미 아저씨 몸매가 됐고, 저는 이미 아저씨 몸매고 참 그래요. 이미 아저씨 몸매고 그 뭐시냐? 저는 이미 아저씨 몸매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진짜 막 저는 솔직히 몸짱으로서 그 몸짱까진 전 생각 안 해요. 몸짱으로서 그런 여자 사람한테 매력을 끌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배우자를 원해.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이런 여자가 좋아. 이런 남자가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어. 그러면 그 이상형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또 맞춰야 될 필요는 있어요. 축구센터에서 근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상형을 원할까? 근데 저는 솔직히 몸매는 모르겠어. 몸매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자랑같이 보이지만 그 얼굴로서는 좀 제가 이상형이라는 사람이 좀 있긴 있었어요. 저 대학 1학년 때요. 그 당시 이제 그학 뭐냐 3학년 누나였는데 3학년 누나였는데 그러니까 학번 차이로는 2년 차인데 그 누나가 빠른 86이어가지고 한살 차였죠. 한살 차였는데 이제 갑자기 나보고 이상형이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옆에 앉는 거야. 원래 그 학기 시작할 때뭐 그런 술자리였거든요. 내 이상형이 하면서 막내 옆에 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누나가 술이 좀 빨리 취했어. 계속 막 나한테 막 그런 막 어깨에 손 얹고 막 같이 막그 옆에 막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 누나가 술로 좀 먼저 빨리 뻗고 그 친구들한 아에 부축을 받고 먼저 집에 간 거야. 먼저 집에 간 거야. 오히려 집은 내가 더 멀거든요? 집은 내가 더 멀었는데 집은 내가 더 멀었는데 나보다 더 먼저 뻗어서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그냥 몇번 마주쳤어요. 그래서 몇번 마주쳐서 그래서 그냥 마주칠 때마다 그냥 인사 정도 하고 그냥 가끔 얘기 좀 하고 그냥 그 정도 사이였는데 근데 이제 그 누나 졸업하고 나서는 소식 끊겼죠. 솔직히 어쨌든
내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약간 피해 다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예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말랐어요. 되게 완전 슬림한 사람이었어. 근데 약간 그런 그 완전 내 이상형은 아니었던 거지. 응. 하여간 내 이상형은 아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그 하여간 내 외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제 학교 다니는 동안 내 외모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이후로 어쩌다 가끔 그냥 그 첫인상이 좋다, 그런 얘기까지 되게 들어봤거든요. 첫 인상 좋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그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제가 얼마 전에 이거 KYD에서 이거 캐리커처 걸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캐리커처 그 그려준 분이 여자분이에요. 그 맞아, 사람마다 본인 이상형이겠죠. 근데 이거 캐리커처 그려준 여자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요, 이거 얼굴 그려주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눈이 되게 이쁘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되게 그 외모적으로 칭찬인 거잖아, 얼굴 외모적으로. 예, 그 여자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사진을 SNS에 올려놓으니까 그분이 내 SNS 그 사진에만 딱 좋아요 눌러놓고 가더라고요. 친구 신청까지는 안 하고. 왜냐면 그분이 일단 SNS 자체를 잘안 하시더라. 그분이 일단 SNS 자체를 잘안 하셔가지고 그 좋아요만 꾹 눌러놓고 가니까, 어쨌든 나는 남자든 여자든 내가 눈이 이쁘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내가 눈이 이쁘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니까 약간, 솔직히 저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막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약간 좀막그 토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긴 한데, 얼굴에 대해서는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쁘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은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그냥 되게 인상이 좋다, 그런 얘기들은 좀몇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얼굴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있는데, 솔직히 얼굴만 그렇고 요 밑에는 솔직히 자존감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 부상도 당했었고 막 군데군데 아픈 데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요 밑으로는 난 자존감이 없어요. 되게 막 자존감이 좀 그런 결여돼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근데 얼굴만 자존감이 있는 거야. 얼굴만 꽃받침. 여기 요 위에 인스타그램 아이디 있잖아요. 그 지식 테이너 김승훈 검색하면 나올걸요? 어쨌든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 눈이 이쁘다는 얘기를 그 내가 들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얼굴에 대해서는 자존감을 갖지만, 문제는 이 얼굴을 받쳐주는 몸매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그런, 요즘 들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나는 여자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사람일까, 외모적으로. 물론 외모가 다는 아니지 아니겠는 해요. 그러니까 나랑 되게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그런 내 인간적인 모습을 알고, 그런 나 김승훈이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거죠. 김승훈이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김승훈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약간 좀 그래요. 일단은 그런 것까지는 그 제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잠깐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자 사람들한테 나는 그런 어떻게 보여지는 사람일까? 약간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아, 네, 봤어요. 아, 선수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야. 어쨌든 나는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 이제 그 남자 몸매에 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자 몸매도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 책도 있어요. 외모는 자존감이다라는 책도 있어요. 물론 제가 아는 분이 책을 쓴 거지만 제가 아는 분이 책을 쓰기는 했지만 외모는 자존감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그런 되게 성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그 배우자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약간 우리가 원하는 그 배우자의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배우자라든지 뭐 여친이라든지 하여간 그건 그런 이상형에 대한 얘기? 물론 제가 전에 이상형 월드컵 컨텐츠를 했지만 그거는 그냥 그 기존에 있는 사람, 인물들 중에서 그냥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분야별로 뽑은 거고요. 분야별로 뽑은 거고. 하여간 그렇고 물론 약간 장난으로 투표한 것도 있어요. 하여간 진심으로 투표한 것도 있고. 하여간 약간 그런 이제 원하는 그런 이상형이 있잖아. 그럼 약간 처음 봤을 때그 서로 이제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그런 눈그 이제 시선을 서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눈을 제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저는 몸매 먼저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첫인상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첫인상, 약간 그런 어쩔 수 없어. 이게 얼굴이라는 외모가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제일 분간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눈을 서로 볼 때, 약간, 그런, 이제 바라보는 그 눈이 서로 그런 좋은 눈으로 볼수 있을까? 원래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그거 얘기할까요? 외모 보는 거 있잖아요. 잠깐만, 저 이거, 제가 이거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야, 캡처는 안 띄울 건데, 캡처는 안 띄울 건데, 아, 해수욕장이 아닐 수도 있어. 뭐냐? 아, 이것도 한번 얘기해볼게요. 한번. 여자들이 보는, 아, 이거는 그냥, 개드립이구나. 뭐냐. 이거 있는데? 남자가 보는, 이거 있다. 남자가 많이 보는 여자의 신체 부위, 연애 이야기. 초록창 검색해 본 거고요. 그래서
아래 순위부터 갈게요. 여러분, 6위. 6위가요. 6위가 입술이래요. 6위가 입술. 어쩌다 보니 입술은 아무래도 이제 이성의 입술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하면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입술이 뭔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입술을 보면, 막 뽀뽀하고 싶은 입술 있잖아. 뽀뽀 받고 싶은 입술. 예.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5위는요, 머릿결. 그러니까 머릿결은 근데 취향 차이가 있어요. 정말 완전히 생머리, 입술 건강한 사람, 생머리 아니면 뭐그막그 웨이브, 약간 그런 펌 살짝 넣은 머리 있잖아. 아니면 뭐 단발, 아니면 뭐 하여간 있는데, 저는 그거예요. 저는 완전히 그 뽀글뽀글 머리 한 것만 아니면요, 긴 머리 좋아해요. 긴 머리인데 생머리든 약간 펌을 좀 했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긴 머리 좋아해. 저는 긴 머리 좋아하고요. 뭔가 지금 뭔가 삼키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건 기분 탓이에요. 그냥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침을 삼키는 거지. 그리고 4위가요, 다리래요. 4위가 다리인데요. 다리 중에서도요, 길이가 좀 민감하대요. 왜냐면 사람이 상체하고 하체의 그 길이 있잖아요. 그게 그 비율의 차이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고 곧게 뻗고 좀그 뭐냐 약간 완전히 막 허벅지에 살 디룩디룩 안 붙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적당히 붙은 거. 그렇게 하면 약간 되게 그런 건강한 다리. 건강한 다리예요. 그 건강한 허벅지. 그리고 하여간 그런 너무 가는 건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너무 가는 건안 좋아, 일단은. 좀 약간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서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약간 좀 살이나 근육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 하여간 그렇고요. 그리고 3위는요. 3위가 뭘까요? 3위가 졸라게 공감해요? 근데 2위하고 3위는요, 찾는 곳마다 조금씩 달라요. 2위하고 3위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3위가 좀 많은 쪽은 미드예요. 왜냐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모성애를 느끼는 거야. 이거는 모성애예요. 이건 모성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어릴 때그 엄마의 그 미드에서 그 저장돼 있는 그 영양분을 먹고 자랐잖아요. 우린 아기일 때. 그래서 그런 걸 자랐고, 여자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크기는 돼야지 그런 자신의 그런 그
자부심, 자존심 있잖아. 승부심.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게 그 약간 이게 조금 그 2위하고 3위가 좀 약간 순위가 다를 수가 있는 게요. 한국에서는 미드가 2위래요. 한국에선 미드가 2위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미드가 3위래요. 이게 그 동양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아무래도 동양 사람은 좀 약간 체격이 적은 사람, 작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아무래도 상체가 유난히 그 튀어 그 상체에서 유난히 그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 B하고 C요? 참고로 대한민국 평균은 B래요. 대한민국 평균은 A에서 B 사이래요. 평균은 하여간 그래서 시선은 그래서 그렇게 끌릴 수도 있대요. 근데 오히려요 그 우리는 좀 약간 되게 마른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근데요 아메리카나 유럽에 가면요 마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되게 체격이 큰 사람 체격이 큰데도 불구하고 막 비키니 입고 막 모노키니 입고 그런 사람들 많대요. 해외에 가면 걔그 아는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보면 다 그런 얘기들 한대. 그 특히 여자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고 그러니까 사라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 우리나라도 그 플러스 사이즈 모델 계시죠? 그 김지영 씨. 그럼 뭐 그렇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3위 그리고 글로벌 2위는 허리, 엉덩이, 골반 라인. 그래서 허리부터 이어지는 그 골반 라인 있죠. 허리와 엉덩이. 거기가 2위, 글로벌은 2위래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는요, 남자든 여자든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도 똑같아요, 이거는. 그, 바지를 입을 때, 그, 바지를 입을 때, 그, 옷의 그, 피트 감각 있잖아요. 옷 핏이 맞는다. 그런, 그, 결정하는 그, 관건이, 이 엉덩이 체형에 있대요. 그리고 사실 여자 사람들이 여기 운동 많이 해요. 사실 그 스쿼트 운동의 목적도 남자든 여자든 허벅지하고 엉덩이의 라인 단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허리까지. 이 스쿼트 하는 자, 그렇고요. 1위가 눈. 얼굴 중에서 눈.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몸매가 조금 약간 뭐, 통통해 보일 수도 있어. 조금, 좀 통통할 수도 있어요. 완전 삐쩍 마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눈을 보고 약간, 이 사람 좀 괜찮다 하면 좀 친해지고 싶잖아. 첫인상 좋은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눈이 좀그 이쁜 사람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하죠. 예. 어쨌든 그래서 나눈 이쁘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반대로도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 여자가 남자를 보는 그 기준. 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의 외모. 여자 편도 해야죠. 아, 맞아요. 너무 성형한 건 나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그러니까 아, 물론 너무 자기가 그 콤플렉스가 있어 가지고 나는 이 콤플렉스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그 자존감이 결여돼. 그래서 나는 좀더 당당해지고 싶어서 성형을 해. 그것까지는 난 인정할 수 있어. 왜냐면
또 이게 단순히 수술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또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냐? 그 여자 같은 경우는요. 그 일단은 뭐냐? 순위는 아니에요. 그 순위는 아니고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대요. 여자가 보는 남자의 그 요소들. 1번. 얼굴 피부. 얼굴 피부. 나 같은 남자 사람 별로 없잖아. 별로 없잖아요. 자.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파숑. 그옷 스타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옷은 좀 이런 거. 너무 트렌드 막 만들고 그런 거 말고. 패션 감각. 그리고 콧대. 요 콧대. 그리고 성격. 네 번째 성격.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여자 사람들은 막 그런 얼굴 피부에서 그런 섹시함을 느끼는 건가? 그러면 눈이 이쁘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쨌든 아 참고로요 나한테 그 눈이 이쁘다고 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요 그나내 머리를 그좀 손봐주는 사람하고 닮았어요. 내가 이제 머리 하러 가면요, 나 전담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닮았어. 되게 약간 인상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너무 이쁘세요. 해가지고 심쿵할 뻔했어. 아니 나 순간 심쿵했어. 순간 심쿵했어. 왜냐면 그래도 인상이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뭐 잠깐 심쿵했어. 아니 뭐. 뭐냐, 이쁘다고 해주는데 심쿵 안할 사람이 어딨어. 그거는 사람의 다 공통적인 심리죠. 그러니까 그렇구요. 근데, 뭐냐. 약간 그런 대시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막, 승훈씨 되게, 막, 승훈씨는 되게 좋은 남자인 것 같아요. 까지 내가 들어봤었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모르겠어.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약간 그 들어본 그 매력으로서는요, 승훈 씨는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약간 대놓고 얘기는 안 했는데 남자친구 삼고 싶은 남자는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나를 남자친구 삼고 싶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막내 품에 안막 승훈 씨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런 어 그런 어어야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없어요. 그렇구요. 나 이렇게 벌리 벌나 이렇게 그래도 벌리면 나품 넓은 사람인데. 어쨌든 내가 외로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물론 동생이 결혼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동생이 결혼한 이후로 좀 내가 그런 게더 신경이 쓰여요. 그런 게더 신경이 쓰이고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너무 신경 쓰이고 나도 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약간 그런 쪽을 약간 그런 이제 이성 문제에 대해서 한동안 제가 좀 잊고 있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좀 제가 이제 이런저런 지금도 제가 삶의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저 쪼들리고요.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뭔가 그런 일과 일 사이에 뭔가 좀 누군가하고 그 사람을 만날 만한 그런 여유도 별로 없고요. 저도 그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사람 만나기 다들 힘들어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만나는 거 말고 사람들 사람으로서 만나는 것도 되게 그 여유 없어 하고요. 되게 여유 없어 하고 그아 피부센터 다니세요? 근데 저는 저런 따로 센터 다니진 않아요. 전 따로 센터 다니진 않고요. 하여간 에 그렇구요. 하여간 일단은 제가 뭐 따로 센터를 다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약간 그런 그런 이 어쨌든 제가 학부생 때 약간 외로운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학부생 때 그런 이성의 생각 대한 생각을 해봤고 학부생 때 연애 뭐 데이트도 하긴 해봤어요. 학부생 때 데이트도 한번 해보긴 해봤고 뭐 데이트는 해봤지. 근데 이제 졸업한 이후로는 진짜 여유가 없었어요. 졸업한 이후는 뭐 직장도 잠깐 다니다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일과 일 사이에 여유도 없고 그런 사람 만날 돈도 없고 되게 그냥 저는 이것저것 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유도 없고 근데 이제 유경이는 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막 성당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 아무래도 돈은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계속 이제 내가 수익이 약간 되게 그런 사람들 아주 최소한의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그 정도의 돈만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나는요. 진짜 동네 성당 사람들은 만나면 만나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동네 성당 사람들은 진짜 약간 뭔가 가족 같잖아요. 그 가족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성으로서의 그런 그 썸이 뭔가 찌릿찌릿하기가 좀 어렵잖아. 같은 동네에선 막그막 십몇 년 이상 본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제 정말 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가 전 되게 힘들어요. 일단은 그 제가 그런 활동도 그 시간대가 항상 불규칙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솔직히 여유가 없고 사실 그래서 제가 더 자존감이 없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활동을 내가 하는 커리어 내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있는데 어느 정도 자존감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딱 하나 없는 자존감은 경제적 자존감이에요. 경제적 자존감은 솔직히 없어요. 뭔가 또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경제적 자존감은 솔직히 없어요. 경제적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그게 좀 슬프죠. 막 정말 그 좋은 사람들하고 막좀 어디 뭐 문화시설도 다뭐 문화생활도 좀 즐겨보고 싶고 막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가보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잖아. 그래요. 사실 오늘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나그몇달 만에 그 별풍선 최소한도 그 넘겨가지고 오늘 쬐끔 돈 들어오는데 그것도 힘들다.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경제적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하여간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는 외모에 대한 자존감은 얼굴은 저는 자신 있어요. 얼굴이 자신 있는데 몸이 자신 없어서 그런 거고, 몸이 자신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존감이 없는 거. 사실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고, 아, 회비 만 원만 내도 잘 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모임 회비 이런 거 감당하기도 사실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이런저런 활동하고, 그런 교양도 좀 쌓고 그러려면 뭐 세미나도 좀 들으러 다니고, 그럴 때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있죠? 그리고 뭔가 좀 리뷰도 하고 막 그러려면 일단은 최소 그 편의점에 있는 식품 이런 거라도 조금은 사서 먹어봐야 되잖아. 그럴 때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 주기적으로 머리 잘라야 되는 돈도 들고, 좀 이제 그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한 정말 최소한의 그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품위 유지에 필요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외에 추가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자존감이 없는 거야. 그런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그쵸. 그래도 대학생들은 보통 용돈은 받잖아요. 안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이상형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어. 근데 그런 이상형들한테 좀더 적극적일 수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그거예요. 경제적으로 자존감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남자든 여자든요. 이성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끌리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솔직히 나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슬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슬픈데.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도 SNS에 뭔가 좀그좀 그냥 하나 좀 남겨놓고 잘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 오히려 나는 다른 쪽에 있어서 더 매력을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 어느 정도 그런 그 저는 경제적으로 지금 더 커지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다른 매력을 더 키워야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여자 사람이 약간 자기가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 좋아하는 이성이 있고, 나는 이 사람이 그 만약에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내가 키워줄 수 있어. 내가 경제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좀더 키워줄 수 있어. 나는 이 사람을 좀더 경제적으로 그 다른 거 자존감을 좀더 키워줄 수 있어. 나는 그런 그 나는 내이 사람의 이런 부족한 것까지 내가 다 끌어안을 수 있어.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 나는 그 요소를, 그러니까 그 끌어안아 줄수 있을 만한 다른 그 땡김의 그 요소를 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물론 경제적으로 나는 계속 꾸준히 나도 어느 정도 좀커 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요즘은 나는 그런 생각은 해요. 과연, 나 김승훈이라는 남자를 좀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좀 경제적인 요소 이외에 그 다른 좀그 다른 요소들을 전부 다 다른 요소들이 좋아 경제적인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들이 좋아서 내 경제적인 요소 그 부족함을 끌어안을 수 있어. 그런 여자 사람이 있을까? 요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요, 현실적으로요, 같은 나이대의 그 남자하고 여자는요, 그 여자 사람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남자 사람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이 2년이 늦잖아요. 최소 2년이 늦잖아요. 네, 맞아요. 그 경제적인 요소 이외에 다른 매력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 어쨌든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남자는 군대 때문에 그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첫 직장을 들어간다고 쳐요. 그 중간에 중도 휴학 없이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바로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그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2년 빨리 시작할 수도 있어요. 커리어를. 그렇다 보니까 남자 사람들은 솔직히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칼 졸업하고 칼 취업한 직장인들의 기준으로서는 여자 사람이 조금 앞설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물론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똑같아질 수는 있어. 어쩌다 보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요. 일단은 아, 그래서 모임을 자주 가요. 그쵸. 모임 필요하죠. 근데 솔직히 그렇다. 그 모임 나가는데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밖에 없는 내가, 그것도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내 개인 활동에 최소 필요한 돈들 있잖아요. 응?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재료비야 뭐내 돈으로 안 내겠지만, 물론 나도 그거 나도 어느 정도의 내가 평일에 집안일 다 해요. 평일엔 내가 집안일 다 하는데 그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그런 거 빼고 내 개인적인 활동을 할 최소한의 비용도 겨우 충당하는 내가 하여간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라는 현실이 갈수록 이게 무서워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한쪽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든지 다 돈 들어가. 그래서 요즘 되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요즘은 안타까운 게 만약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딸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아들딸 먹여 살릴 돈까지 벌써부터 계산한다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는 집이고요. 그 아예 근데 이제 아기를 안 낳겠다고 다짐을 하더라도 이 남녀의 그 이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할거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욕구를 풀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러다가 덜컥 아기가 생겨버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무서워가지고 결혼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세상이 너무 무서워지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약간 좀그 어느 정도의 그 거리 선을 좀 두는 사람들이 있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다 생각하고 사니까 너무 무서워. 진짜 개인적으로는. 그쵸, 분유값.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내가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한 진짜 경제적으로 결혼을 해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 시점은 그거예요. 그한 달에, 걔도 한 달에 몇백씩은 들어올 때, 한 달에 몇백씩은 들어올 그 시점이, 근데 언제 될지 난 모르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 될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솔직히 많이 두렵고, 약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자존감이 더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그 BJ나 크리에이터들은 되게 자존감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없는 자존감 하나가 경제적 자존감이라서 그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그 아프리카 TV 시청자 별로 없고, 유튜브 구독자 별로 없고, 그렇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몇 년째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나는 자존감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경제적 자존감이라는 게 이게 다른 거를 너무, 다른 자존감들을 너무 크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좀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분기점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좀 많이 무서워요, 나는. 그게 좀 많이 무섭고 되게 막 그런 생각하면서 막술 마시고 싶을 때가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생각이 막 우울해지고 그러면 막 혼술할 때 있어요, 저. 그러니까 방송에서 술 먹방 할때 말고요. 진짜 난막 혼자서 막 혼술할 때 가끔 있어요, 저는. 아, 호텔 경영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거기 있잖아요. 그런 얼굴만 자존감 있고 저는 지적 자존감 있고. 그리고 그런 그거 말고는 없네. 그 얼굴 자존감하고 지적 자존감 이외에는 없네.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뭔가 씁쓸한 결말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한데요. 어쨌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봤어요. 아무래도 오늘 그 외모를 가꾸는 거에 대해서 약간 세미나를 듣고 왔다 보니까 그런 각종 뭐 자존감, 이상형 막 이런 얘기들을 그냥 다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방송 중에.
그냥 오늘 방송 중에 그냥 제가 다 해보고 싶었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서 한번 그냥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 안 쉬고 쭉 하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여기 신경에 굉장히 무리가 오거든요. 제 건강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이제 피곤해가지고.